자연과 일체가 되고요. 교감을 하고요. 그럼으로써 자연을 달래고 조절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 용은 아주 신격화되고 거의 신의 지위에 오르게 돼요. 그게 바로 용왕이죠. 죽은 사람의 혼이 어디로 돌아가느냐? 북두칠성으로 돌아간다. 이 삼시충은 목적이 뭐냐면 빨리 이 인간이 죄를 많이 짓고 죽어가지고 그 제삿밥을 받아먹는 게 얘네들 소원이에요. 자연신화는 그 인간이 자연과 함께 느끼고 또 대화하면서 살아가던 시절의 상상적인 그런 그 산물입니다. 현실적으로 우리는 지금 자연과 너무 동떨어진 존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? 동양신화의 가이드 정재서입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6강은 영웅신화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그동안 이제 그 뭐 큰 신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작은 여러 또 이 자연계의 그 신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또는 귀신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이제 주로 신들에 대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신들 다음에 이제는 이제 그 인간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. 근데 인간 중에서도 가장 그 뛰어난 존재 바로 그 영웅들의 그 시대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. 먼저 그 우리 동양 신화에서 굉장히 그 주목해야 될 그러한 그 이 영웅들의 그 이 투쟁의 그러한 그 신화가 있습니다. 치우와 그 황제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존재가 바로 이 치우입니다. 자, 이 치우는 원래 출신이 동방 그 구려족의 군장이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. 염제 신농 씨의 후예다. 그러니까 그 황제 헌원 씨와는 그 대립되는 그런 그 입장에 있는 그런 그 영웅이죠. 자, 이 치우에 대한 그 이 기록을 보면요. 치우는 구리의 머리에 쇠 이마를 하고 모래를 먹으며 다섯 가지 무기와 칼, 창, 큰 쇠뇌 등을 만들었다. 뭐 이런 그 기록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치우에 이제 그 그림이 나오는데요. 무기를 만들고 뭐 쇠 이런 이마를 했다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? 구리의 뭐 머리. 자, 이 그림을 보면 온몸을 이렇게 무기로 지금 중무장을 하고 있는 이런 그 모습이죠. 그래서 굉장히 그 이 싸움을 잘하는 어떤 그런 투지의 어떤 그 영웅의 모습이고요.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면 이것은 또 새의 그 모습을 한 이런 그 치우인데요. 이것으로 미루어 이 치우는 그 새를 숭배하던 이 동방민족 출신이다 하는 것을 그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아까의 그러한 그 기록으로 보면 치우는 그 강인한 그 체력과 훌륭한 그런 그 무기 제작의 능력을 가졌다. 아까 칼이라든가 창, 그 화살 뭐 이런 걸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치우는 대장장이 집단의 우두머리가 아니었나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대장장이 집단이면요 그 당시에 뭐 이런 그 이 광물을 다루고요. 그것으로 뭐 무기라든가 이런 걸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면 요즘으로 말하면 바로 첨단 과학의 능력을 그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죠. 그리고 그 당시에 있어서 이러한 그 야금술은 또 종교 의식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. 그래서 치우는 아마 제사장의 그러한 그 성격도 지니고 있지 않나 이렇게 그 보고 있고요.
자, 치유는 그 황제가 염제를 축출한 것에 그 반발해서 황제가 그 염제 그 신농 씨와 이제 또 그 다툼을 해가지고요. 나중에 그 신농 씨가 패해서 남쪽으로 그 쫓겨갔다고 했죠. 그래서 그 남방에 이제 그 신이 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해서 바로 이 대륙의 이 패권에 그 도전을 하게 된다. 그래서 황제와 큰 전쟁을 그 치르게 되죠. 자, 대륙의 그 탕록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탕록 대전이다. 뭐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. 이것은 정말 이 중국 신화에 있어서의 가장 큰 사건입니다. 그리고 가장 큰 전쟁이고요. 자, 여기에서 그 치우 진영과 황제 그 진영, 그 가다만, 이런 그 존재들을 보면요. 치우 진영에서는 치우는 형제가 72명이었다고 합니다. 근데 전부 다 용맹해요, 다. 그 72명의 치우 형제와, 그 다음에, 바람의 신, 풍백, 그리고 비의 신 우사. 풍백과 우사는 그 단군 신화에도 나온다고 그 했었죠. 그래서 이 동이 계통의 이 종족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그러한 그 이 신들이거든요. 그 다음에 거인족이 있었어요. 과보라고 하는 그 이 거인족이 있는데 그 거인 과보와 그 다음에 임해망량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있는데 임해망량은 바로 도깨비, 우리가 흔히 도깨비라고 하는 이런 그 족속들이에요. 자, 이런 말하자면 이 무리들이 치우 진영에 있었고요. 그 다음에 황제 진영에서는 응룡이라고 하는 그 날개가 달린 그 용이 있습니다. 아주 용맹하고 말하자면 황제 진영에 있어요. 아주 그 가장 그 뛰어난 장수인 셈이죠. 그 다음에 그 가뭄의 여신 발. 이 발이 바로 이 황제, 최고신 황제의 딸이거든요. 그래서 가뭄의 여신 발. 그 외에 뭐 호랑이라든가 뭐 이런 뭐 일이라든가 이런 맹수와 독수리라든가 이런 온갖 그 이 사나운 동물들이 바로 그 황제 진영에 이제 가담을 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격돌을 한 거예요. 이 전쟁에서 처음에는 이제 그 이 치우군이 상당히 이제 그 여러 번 그 승리를 그 거뒀다고 하죠. 그런데 나중에 이제 결국은 그 패해서 이 치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사로잡혀서 이제 죽었다고 그래요. 그랬지만 나중에 다시 전쟁의 신으로 이제 부활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의 민간 설화에서는 아니다. 치우는 패배하지 않았다. 치우가 오히려 그 당시 대륙 신계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고 황제가 거기에 대해서 도전을 한 것이다. 이렇게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신화 시대에 중국 대륙에는 많은 민족들이 서로 투쟁을 하고 있었고요. 그래서 어떤 입장에서 그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. 그 신화 해석의 그 다양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신뢰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자, 어쨌든 그 이 치우가 나중에 이제 그 죽어가지고 특히 이제 그 전쟁의 신, 이제 싸움의 신으로 이제 다시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특히 그 한나라를 세운 그 한고조 그 유방, 이 유방이 치우의 그 무덤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랬다는 거죠. 그래서 치우의 그 기운을 받아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. 뭐 이런 그 얘기가 있고요. 그 이후에도 장군들이 전쟁에 나갈 적에 이 치우의 사당에 가서 빌었다. 그래서 그 기운을 받아서 그 이기려고 했다. 뭐 이런 이제 그 풍속들이 생겨납니다. 그 다음에 그 이 치우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그 인기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조선시대 때 그 단오절에
이 단오절은요, 대개 이제 그 명절이라고 하는 이런 날은 그 기운이 아주 왕성하고 좋은 날이에요. 옛날 사람들은 일단 모든 그 이 현상을 다 이 기운이 어떻게 이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좋게도 또는 나쁘게도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날의 기운이 좋으냐 나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. 근데 명절 날 특히 대개 홀수로 돼 있죠. 3월 삼진날, 5월 5일 그 단오, 7월 칠석, 9월 9일 중양절. 홀수는 대개 양의 기운, 밝은 기운. 그래서 좋은 기운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개 그 홀수가 겹치는 날이 이제 그 좋은 그 날로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5월 5일 단오 날도 굉장히 그 아주 밝고 좋은 기운이 왕성한 날이고요. 이런 날 그 대문에다가 치우의 얼굴을 뭐 이렇게 그려서 놓거나 또 그런 부적을 그려서 붙여놓으면 나쁜 기운을 다 못 들어오게 방비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런 이제 그 풍속이 있었던 것이죠. 이 치우와 더불어서 또 그 당시에 이제 그 싸움을 잘했던 그런 또 영웅이 있어요. 형천이라고 하는 이런 그 영웅인데 역시 그 염제계통의 이제 그 이 신하였어요. 근데 치우의 뒤를 이어서 이제 황제하고 또 투쟁을 했다는 거죠. 투쟁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황제의 적수가 되질 않았어요. 그래서 싸우다가 목이 잘라졌어요. 목이 잘라졌는데 너무나 이제 분하고 막 억울해요. 그랬더니 그 한이 너무나 절절했던 거죠. 그것이 그 몸을 변형시켰어요. 그래서 머리가 없으니까 뭐 볼 수도 없고 뭐 어떻게 안 되잖아요.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젖가슴이 눈으로 변했어요. 그리고 배꼽이 입으로 변해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막 그 도끼와 방패를 들고 계속 막 덤벼들었다는 거죠. 신화적 존재는요,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. 신화적 존재는 항상 이 극한 상황이 되면 변신,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서 자기의 그 추구하는 것을 계속 그 완성해 나가죠. 그래서 불굴의 어떤 그 투지를 그 형상화했다. 이 형천의 이런 모습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. 이 탕록대전, 즉 이 치유와 황제의 이 전쟁, 이것은 대륙의 동방민족과 그 서방민족의 대립을 그 신화적으로 이렇게 그 얘기한 것이다. 그 당시에 그 이 대륙의 특히 그 동방 쪽에 살던 그러한 그 종족들은 동이라고 해서 주로 이족들이고요. 그다음에 그 서방은 하족들이 주로 살았는데 그러한 그 대립을 그 보여주는 것이다. 푸스니엔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이하 동서설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중국 초창기에는 바로 동방의 이족과 서방의 하족이 투쟁을 했다. 이렇게 그 주장을 하는데 바로 이 치우와 황제의 이러한 그 이 전쟁 신화는 그것을 그 보여주는 것이다. 이렇게 그 설명할 수도 있겠고요. 이것은 결국 뭐냐면 중심과 주변, 황제가 차지하고 있는 이 중심과 이 주변, 그 염제가 차지하고 있는 주변과의 하나의 그 대립으로 보고요. 중심적인 생각, 이것은 대개 이제 이성적인, 좀 비교적 합리적인 것을 지향하는 이런 입장이고, 그리고 주변적인 그런 쪽은 대체로 이제 어떤 감성적인 이런 그 이제 문화적인 성격을 지니는데 이것은 결국 나중에 유교와 도교라고 하는 두 개의 서로 좀 어느 정도 이런 그 이 대립적인 그런 그 성격을 지니는 그러한 그 이 종교 문화로 나중에 나타난다. 이렇게도 이제 그 볼 수가 있습니다.
인간 중에서도 가장 그 뛰어난 존재, 바로 그 영웅들의 그 시대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. 이 탕록대전, 즉 이 치유와 황제의 이 전쟁, 대륙의 동방민족과 그 서방민족의 대립을 신화적으로 이렇게 그 얘기한 것이다. 갑자기 태양이 10개가 동시에 떠오른 거예요. 뜨거워서 뭐 다 난리가 났겠죠. 막 초목이 다 타 죽고 막 난리가 나요. 명궁 이해를 불러서 태양을 쏘자.